너 왜 맨날 볼 때마다 자? 네가 맨날 깨우잖아. 뭐 약이라도 먹인 거야? 병원 갈까? 좀만 더 자고. 그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졸리대요. 찾았습니다. 지영 씨. 응? 뭐 해줘? 우리 아버지들 되게 친했대지. 어.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편이었대. 너가 그 방송을 봤으면 좋았는데. 말해줘. 네가. 저기요. 기자 명함 들고 다니시는 분이 뉴스라는 것도 좀 보고 해줘. 92년 그날 우리 아버지들은 같이 취재를 나갔는데 안 나가게 잘 찍으라고. 아, 내가 언제 초점 나간 거 본 적 있냐? 그래. 너 내가 말을 안 쓰지. 내가 초점 한두 번. 잠깐만 이거. 야, 역시 기재. 야, 야, 이거 최신형인데? 비싼 거야, 엄마. 야, 잠깐만. 야. 아, 가만 있어. 아, 뭐야, 가만 있어. 에이. 뭐, 아, 야, 미쳤나 이게. 아, 야. 끊어줘, 끊어줘. 아, 야. 와. 야, 안 돼. 한번만. 안 가지. 이따. 처음에는 그냥 돈 주고 받는 장면 찍으면 되겠구나 생각한 거야. 그렇게 가볍게 출발했대. 금방 돌아와야지 하고. 뭐냐 저거? 사과 상자 하나에 2억. 10개는 좋게 돼 보이지. 페인트 한 트럭에 20억이라. 나 저 페인트도 가질래. 어쩌려고? 죽이게 하겠냐? 그래도 기자인데? 아, 그러다 죽으면. 설마 임마. 뭐야? 아씨. 내가 유인할게. 넌 페인트 또 챙겨. 야! 뭐야 이 새끼야! 봐봐! 어? 거기 살 새끼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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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누구세요? 안 되는데? 가져가면 안 돼요!